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경제 이슈들을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뭐 전기차, 2차 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더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제 테슬라가 22%나 주가가 올랐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뭐 그리고 소재 뭐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반응이 그닥 뜨겁지는 않습니다. 뭐 상승은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모멘텀들은 있을까요? 2차 전지 오늘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금요일에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네. 제가 뭐 농담 삼아 방송 시작하기 전에 2차 전지 좀 잘 올라야 될 텐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너털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그래도 2차 전지가 네. 8월, 9월에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네. 제 느낌에는 바닥은 좀 잡은 것 같다, 이제. 이제 다른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좋은 이야기들이 여러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2차 전지 쪽으로는 사실은 뭐 테슬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럼 국내 시장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완전히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저는 사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뭐 일반적인 대중들 그다음에 주류 언론들까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 때문에 그쵸. 못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현상이 사실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대선도 미국 대선도 대선 이제 얼마 안 지났고요. 네. 대선 끝나면은 이제 반응을 좀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 심리, 시장의 심리를 저희가 뭐 거스르면서 이겨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 높다니까 일단 2차 전지 잠시 쉬고 있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기사를 좀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네. 2026년 네. 뭐 한 1년 반, 2년 정도 후에는 네. 뭐 전기차 시대가 올 거다. 네. 2차 전지나 이런 쪽 전기차 잘 봐야 된다. 그런 네. 코멘트가 있었더라고요. 예, 이게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 10월 7일 날 발표를 한 거죠. 네네. 그걸 갖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사실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쓴 연구원들하고 예, 그 이제 연구원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갖다가 인터뷰를 한 건데요. 네네. 그걸 갖다가 오늘은 제가 좀 간추려서 아니면 그 속에 숨은 이면에 숨은 그러니까요. 의미는 무언가 이걸 갖다가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뭐 그 연구원들이 골드만삭스의 연구원들이 캐즘이 이제 끝날 거다. 네. 캐즘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네, 네. 뭐 이런 식의 의미 말들이 있었는데 네. 정말 끝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골드만삭스의 연구원들은 그 두 가지의 어떤 근거를 대고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전기차에서 배터리 부분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40% 정도 그쵸, 되니까 예. 그 가격이 내려가면은 당연히 뭐 전기차 가격도 내려가겠죠. 이제 그 글로벌 평균 배터리 가격은 22년 킬로와트당 한 $153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23년에 $149 정도로 내려왔고요. 조금 내려갔네요. 올해는 $111로 내려갑니다. 100달러 초반대까지 네, 이 정도까지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는 이게 한 $80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거예요. 네, $80 정도면은 우리가 22년, 23년으로 거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배터리 가격이 절반으로 내려갈 거라고. 네, 네, 네. 이게 이제 그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내연기관차 수준까지 전기차가 내려갈 거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26년에는 전기차 수요가 강력하게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랑 이렇게 동등해지게 되면은 그렇죠. 사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마클레이스가 한 얘기죠. 올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저가 전기차를 비롯해서 전기차를 갖다가 한 100여 종을 출시를 합니다. 그 내년에는 한 70여 종을 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캐즘을 극복하려고 하게 되면은 대중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전기차 가격이 좀 중저가 제품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제 레벨 자체를 갖다가 $25,000에서 미국 달러로 한 $35,000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뭐 EV3 뭐 한 이거 보조금 그쵸? 받으면 한 $10,000대죠. 그다음에 시트로엥 EC3, 르노 포이텍, 그다음에 GM의 이코녹스, 그다음에 볼보의 EX30.
그다음에 역시 쉐보레의 볼트 EV.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테슬라 모델 2 같은 것들이 이제 연이어 그렇죠. 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만 5천 달러에서 한 3만 5천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뭐 거의 한 3천만 원대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머뭇거렸던 이제 구매층들이 네네. 사실은 이렇게 달려들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EV3 같은 경우가 이제 8월 달에 굉장히 많이 팔렸다가 9월 달에 좀 주춤했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주춤했냐라는 거, 이게 사실 보조금하고 굉장히 연관이 그렇죠, 있어요. 예. 지자체의 보조금들이 소진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에 연관돼가지고 이게 그 EV3 자체가 판매량이 좀 주춤주춤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건 사실은 양면의 칼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조금이 뭐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갖다 늘릴 수 있는 개형성도 있지만 초반에는 이렇게 그렇죠. 분위기를 만들고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 그렇죠. 보조금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죠.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전기차가 그렇죠. 네. 확산되기까지는 그 시점을 골드만삭스 리서치는 한 26년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걸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전기차의 가격은 점점 다운될 그렇죠. 것이고 보조금으로 좀 연명했던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사이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가격이 내려가면 뭐 소비자들 입장에선 너무 좋은 상황이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장의 속도도 빨라질 텐데.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배터리 아까 첫 번째는 배터리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는 첫 번째 주장을 했는데 이 근거는 뭘까요, 그러면? 이 근거를 갖다가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네. 하나는 기술 혁신, 두 번째는 이제 원소재 가격 급락을 들고 소재 있는데 가격. 이 기술 혁신을 갖다가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는 딱 한 가지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패키징 기술 자체가 발전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는 배터리 셀을 갖다가 모듈에 담고 그쵸. 모듈을 다시 팩에 담는 패키징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듈만큼의 공간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셀트팩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셀 자체를 모듈 없이 그냥 패킹하는 겁니다. 팩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남으니까 여기에 더 많은 셀을 담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이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외에는 이제 몇 가지가 사실은 있죠.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소재 자체들의 어떤 그 기술 발전이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양극재 가령 뭐 양극재가 습식에서 건식으로 바뀐다거나, 음극재가 지금 이제 흑연에서 실리콘계로 바뀐다거나, 전해질의 어떤 그 조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발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배터리를 구성하는 거에는 사실 이 배터리 셀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BMS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들어가는 그쵸. 거고요. 거기는 이제 냉각 시스템 같은 것도 들어가고 온도 조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BSA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단순해지고 효율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도 비용 절감 및 에너지 밀도 향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이제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네. 볼까요 한번? 네. 이게 이거는 그 IEA 국제 에너지 국에서 한 겁니다. 어떤 그림? 이게 메탈 가격이 저기 보시면은 막 치솟고 있잖아요. 22년도에서 23년도에 치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 배터리 가격이에요. 노란 점이 배터리 가격이고 그렇죠.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메탈 가격과 거의 무관하게 그러게요. 상관관계가 거의 없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메탈 가격이 배터리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소재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냐면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율이 안정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가격 자체가 내려갈 수 있는 여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 언급은 안 한 건데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소재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뭐 배터리 제조업과에서 양극재 등 주요 이제 원소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가 되는데 지금 뭐 메탈 가격, 가령 뭐 리튬, 니켈, 망간, 뭐 코발트 이런 것들이 3년 내 최저 수준 아닙니까?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배터리 가격 하락에 이유를 주는 거고 이제 골드만삭스 리서치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좀 담겨 있어요. 뭐죠? 이게 그 지금 그림이 안 나오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거죠? 이제 그림이 나오죠. 이 실선으로 검은색 실선으로 데려가 있는 게 이제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다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4년에서 25년도를 유의미하게 보게 되면은 가장 가격이 내려지는 게
맨 밑에 약간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예, 예, 예. 그게 지금 응급 소재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뭐 가령 뭐 그 흑연 이걸 많이 썼는데 실리콘케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그거의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로 내려가게 되면 약간 녹색처럼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그게 거? 예, 제일 위에가 아니라 중간. 아 중간에 예, 중간에 녹색. 중간에 녹색 부분이 이게 바로 운영비 부분이에요. 운영비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율이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그 시행착오들도 적어지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비용 낭비가 적어지겠죠. 그다음 이 불량품이 적게 나오니까 거기에 또 운영비가 절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팩 가격이 내려진다는 얘기예요. 패키징 가격 자체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조합이 돼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뭐 26년에 한 80달러 정도 선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제 골드만삭스 리서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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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배터리 업계에서도 지금까지는 시행착오도 너무 많았고 뭐 배터리 화재 뭐 이런 이야기 사고 네네네. 노이즈도 있었지만 네네. 어쨌든 이 배터리를 만들어가는 이 규모의 경제가 이제 발동이 되면서 그렇죠. 효율이 좋아지고 가격도 내려가고 네네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가격도 내려가는 걸로 수순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주장을 네네네.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뭐 배터리가 뭐 또 종류가 있잖아요. 삼원계도 있고 LFP도 있고 뭐 최근에 전고체 네네. 개발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배터리가 좀 주류를 이루면서 어쨌든 막 가격이 다운되면서 효율을 잘 낼 수 있는 시장을 어쨌든 좀 주도할 수 있는 배터리 어떤 걸 보세요? 일단 삼원계가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삼원계가 진짜 전체 전기차 시장 배터리 중에서는 한 60% 정도를 그쵸. 차지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가 35%에서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골드만삭스 리서치가 예전에 그 또 한 예전에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리포트에서는 올해 말경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전고차 배터리가 어느 정도 대량 양산 양산 시점에 들어올 거라고 올해, 예상을 했는데 네. 예,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안 됐네요. 근데 이거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을 한 네.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한 5에서 10% 정도를 갖다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을 갖다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걸 갖다 뒤로 미뤘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한 뭐 28년? 뭐 28년? 29년? 그러니까 20년대 후반 정도를 갖다가 되면은 그 LFP 배터리가 랩 단계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그 뭐 파일럿 라인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양산되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점은 LFP 마켓 자체는 사실은 점유율이 약간씩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한 40% 정도인데 네.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5% 정도까지 LFP 배터리 시장이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저가 전기차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와야 되는데 가격인가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삼원계 배터리가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그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글로벌한 어떤 시장 전망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뭐 중국에서는 거의 뭐 LFP가 대세니까 그렇죠. 중국 시장이 또 워낙 크고요. 이런 점이 반영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뭐 중국 자국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배터리 뭐 CAT 어쨌든 자국 배터리를 많이 쓰니까 네네. 중국 시장이 또 전기차 시장이 크고 네네. 이런 그렇죠.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든 네네. LFP는 점점 늘어날 거고 어쨌든 그래도 삼원계가 주도를 할 것이다. 전고체가 또 어느 정도의 분발을 해주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어요. 예예. 자 그렇다면은 뭐 이 배터리 업계가 사실 뭐 지금 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국내 업체들도 선방을 하고는 있지만 중국 쪽에서도 뭐 CATL이라는 대장이 하나 있고 또 중국에서도 기술 따라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수단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대로 좀 유지해 나가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겠죠?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좀 있으니까요. 이 배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어떤 진입이 굉장히 쉬운 다시 말해서 진입장벽이 낮은 어떤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들이 사실은 네,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익히 지금 보는 것처럼 사실은 업력이 거의 한 10년 정도 돼가는 가령 뭐 노스볼트라든지 유럽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4680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 수위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그쵸. 얘기들은 뭐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리서치가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네. 배터리 산업의 진입장 비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 아, 굉장히 높다. 예,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 그 아니면은 뭐 그 R&D 정도에서 대량 생산까지 이어지는 데를 갖다가 10년 정도를 봅니다. 어. 그 정도를 10년 정도를 봐요. 근데 네. 문제는 또 뭐냐면은 거기서 다시 그렇죠. 그렇죠. 대량 생산에서 수율을 잡고 안정화될 때까지를 그쵸. 한 10년 정도를 봅니다. 아, 그럼 거의 20년의 격차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 거네요. 그 지금 골드만삭스 리서치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10년에서 한 15년 업력을 가진 회사들도 수율을 잡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에비타 기준 아직도 손익 분기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노스볼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장비만 이렇게 들여놓으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뚜둑뚜둑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골드만삭스 리서치가 그 짚은 게 있어요. 핵심적인 걸 짚었는데 네. 배터리 산업계에서 고숙련 노동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아, 전문가를 구하는 네,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장맛이라든지 음식 맛은 손맛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배터리 산업도 그런 거랑 배터리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배터리도 손맛인가요? 네, 그렇다라고 해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똑같은 어떤 그 온도 뭐 이런 걸 갖고 있어도 한국에서의 생산했던 거를 갖다가 그대로 유럽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 수율이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해요. 거기에는 뭐 굉장히 미세한 것들이 오. 있겠죠. 뭐 온도, 습도 뭐 등등등등 오, 뭐 이런 어떤 환경이 예,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한 80%를 갖다가 점유율을 하고 있는 한 5개 회사들이 있죠. 네네. 우리나라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일본의 파나소닉, 그다음에 중국의 CATL 같은 회사들이 사실은 업력이 전부 다 20년 이상이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회사들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탑5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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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게 그 지난 또 이 한 5개 정도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5개 회사가 지난 한 3년 동안에 엄청난 캐펙스 투자를 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뭐 우리도 우리 그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이거 과잉 투자 아니냐 그러면서 욕도 엄청 많이 했죠. 먹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밑에서 따라오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R&D라든지 업력 10년 이하로 된 회사들이 어떤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그러니까 생존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2차 전지의 진입 장벽 어쨌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 쉽지 않을 텐데 네네.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 위협은 자동차 회사들 자체가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4680을 어쨌든 뭐 파나소닉이든 LG 엔솔에서 봤지만 본인들이 만들겠다라는 그런 니즈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실제로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네네네. 이것도 어렵다고 보세요?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아니면 객관적인 편이겠죠. 사실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그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예. LF 저기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어떻게든지 중국하고 어떻게 라이선스 금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F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체 배터리 자체 제작하면 어쨌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차의 핵심 배터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갑의 위치에 서야 되는데 그쵸, 예. 이게 진짜로 뭐, 예. 손 벌리고 있잖아요. 이게 캐즘이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해소가 돼가지고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배터리 회사들이 갑의 위치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 이걸 갖다가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네. 결국은 뭐 완성차 입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갖다가 자기들이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배터리 업체랑 공동으로 갖게 된다거나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그쵸, 없는 예, 거고요. 배워보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실패가 있을진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LFP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겠죠. 물론 테슬라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시간을 벌면서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적 어떤 노하우를 갖다가 계속 정립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배터리 업체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 견제 수단, 그렇죠. 컨트롤, 예,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 어떤 카드를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네. 현대자동차가
그 분명히 말했다시피 자기 신들은 그 배터리를 갖다가 완전히 그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배터리 업체랑 경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배터리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인도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엄청난 그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요. 조단위의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 일반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그럴 여력이 있을까라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LFP 배터리 일부 생산해 가지고 뭐 쓰고 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뭐 배터리 업계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봤는데. 뭐 때마침 또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뭐 현대차, 기아 어제 오늘 실적 발표하고 네. 뭐 2차 전지 때마침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모멘텀들 골드만삭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 전기차 시장 정말 2년 정도 후에는 전기차의 시대가 완전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미리 투자하시는 전략 한번 잘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